오는데 우리나라 사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두 개만 해 근데 사과를 팬에다가 살짝 한번 이렇게 데쳐줘야 되는데 와인에 해도 되고요. 이런 그게 싫으면 주스로 채소 주스로 해도 돼요. 아니면 사과 주스. 그래서 살짝 익혀주세요. 왜? 변색이 되지 않게 해도. 아셨죠? 살짝 익혀진다 이 말이야. 화이트 와인으로 하면 좋아. 이렇게 한 뒤에 치즈를 넣는데 너무 뭐 크면 이제 먹기가 힘들 테니까 이 정도. 사과 위에다 올려줘 이렇게. 그 다음에 예쁘게 장식을 해줘. 치즈 사과입니다.